오징어 게임?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여기는 이 서초동에 있는 카카오톡의 이 디테일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는 바로 이 카니발의 이 하이리무진입니다. 이 차는 현재 우리 의정부 지점 그 서백로 대표, 그러니까 이 서지점장이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이 나이는 어리면서 애기들 욕심은 진짜 많습니다. 뭐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하이리무진을 또 뽑았습니다. 내가 흰색을 뽑으라 그랬더니 올해 또 멋은 낸다고 또 검정색을 샀어요. 새 차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나한테 여기다가 또 CG7 제일 비쌉니다. 유리막 코팅도 제일 비싼 거를 저한테 이제 맡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PPF를 해달라, 발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저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이거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서 대표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모델은 현재 그래도 이 모델은 디젤이 아닌 이 3.5 모델입니다. 3.5인데 현재 보시게 되면 뭐 한 294마력에 이 토크는 36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이 8.9, 크기는 5155. 어우, 폭이 상당히 큽니다. 1955입니다. 이 가격은 6,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풀옵션 해가지고. 이제 경쟁적인 차는, 우리나라에 경쟁할 수 있는 차는 아무 차도 없습니다. 이제 수입차로 보게 된다면 혼다의 뭐 오디세이라든지 이 도요타의 이 시에나 정도인데, 이 디자인으로 따지게 되면 이 디자인만큼은 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 디자인만큼은 따라올 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만큼은 어떤지 시승기를 하면서 오늘 성능을 한번 꾸밈없이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자인만큼은 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 따라갈 자가 없어요. 따라갈 자가. 이 정면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밀 조밀하게 완전히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 황금처럼 아주 촘촘하게 빛이 납니다. 이거 헤드라이트도 한번 보세요. 헤드라이트도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같이 완전히 조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이 퀄리티가 이 철철 넘칩니다. 뭐 마치 아이오닉5라든지 6처럼 이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닌 이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아주 궁금한 엔진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니, 차가 6,400만 원인데 이게 뭐야, 이 수동.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실 게 요겁니다. 요 엔진 실내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엔진을 어디다 걸었냐면 이 하우스에다 걸은 겁니다. 이 하우스에다가. 이거는 이 세계적으로 하우스에다 이걸 걸은 차는 아마도 제가 봐서는 이 우리나라가 이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사점식으로 걸은 것 같은데 이쪽도 지금 하우스에다 걸었죠. 요거는 지금 현재 알루미늄인데 이쪽도 보시게 되면 역시 이 하우스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승을 하면서 한번 어떤지 시승 느낌은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지니지니 황진이 인사 한번 드리지.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황진이에요. 어머, 오랜만에 뵙죠. 차를 모르는 사람 황진이, 우리 지니 씨가 리뷰 한번 해보지. 자,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요? 뭐, 그럼 지니 씨가 한번 이쪽으로. 자, 우리 지니 씨 이제 네. 설명 한번 쭉 해봐. 차가 어때? 차가 일단 굉장히 크지?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 명이 많이 탈 수 있는, 가족들이 대가족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인 그렇지.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러니까 캠핑, 차박. 아, 요즘 유행하는 차박. 그렇지, 차박. 캠핑, 차박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9인승이니까 자동차 적용도를 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 아, 버스만 다니는 그 차. 그렇지, 아, 거기에 달릴 수가 있는 차지. 근데 7인승은 전용도를 달릴 수가 없지. 하지만 어떻게 걸리는 줄 알아? 번호판. 앞에 번호판이 다르다고. 아. 7인승은 자가용 번호판으로 그쵸. 들어가고 9인승부터는 승용 번호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번호판 가지고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걸리겠지?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9인승으로 바로
직속 고속도로로 다닐 수 있어요. 자, 휠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휠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휠 한번 봅시다. 휠은 지금 보시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 다이아몬드. 그렇지. 다이아몬드 커팅이라서 이걸 레이저 커팅힐이라고 하는 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블랙 커팅힐 자체가 상당히 반짝반짝반짝거리지. 네. 반짝반짝거리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인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일로 와. 그래요? 일로 앉아 봐. 일로 앉아 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하지만 유리막 코팅해 놨는데 인사. 완전 거울이야. 아, 얼굴이 거울이에요. 거울 없으시면 여기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카카오톡 디테일샵 거울 아니면 만들질 않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발판도 보세요. 이 발판 보시면 상당히 아주 이것도 예술스럽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발판도 보시면 저 C필라 쪽을 볼게요. 여기 C필라 쪽 보면 어때? 무슨 생각이 나? 여기도 다이아몬드 생각이 나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박아놨어요. 아까 앞에도 어땠어? 라제타 그림이? 네. 무슨 어떤 다이아몬드 고급진. 그렇지. 그러면 이 카니발은 컨셉이 뭐야? 다이아몬드 고급진 카니발이다. 오케이.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우리 지니지니 그렇죠. 황지니. 자, 그리고 이 C필라 쪽을 약간 부드럽게 꺾으면서 옆 라인을 캐릭터를 부드럽게 가져간 거지. 아,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C필라 쪽이 차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리어 부분은 차를 전혀 모르는 우리 진희 씨가 느낀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 자, 들고 보이고 싶은데 한번 비추고 한번 해봐. 사정을 보면 뒷모습이 굉장히 크고 차박에 어울리게 생겼죠. 여기 후면에 여기 이쪽 보시면 다이아몬드라는 게 맞는 게 여기에도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예쁘게 돼 있는 거 보시죠. 아, 고급져. 여기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급 플라스틱이에요. 자, 여기 뒤에 거울 보이세요? 비치는 거 보이세요? 일반 코팅이 아니다. 여기서 하시면 이렇게 고급진 코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뒤 트렁크 부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트렁크 부분 뭐 무조건 자동이죠. 자동. 뒷자리를 보시게 되면 뒷자리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게 커튼이 전부 다 이렇게 커튼이 전부 쳐져 있습니다. 이 커튼이 정말 아주 좋죠. 이 의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 9인승이지만 둘둘 6인승이 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강고 아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인승을 가장한 9인승.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전용도로를 달리고 이 승합에 맞추기 위한 이 꼼수. 이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씨 뒷자리 한번 타봐. 아, 제 뒷자리 타볼까요? 예. 그거 누르면 돼. 오케이. 아, 요즘은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이야. 좋아졌어요. 요즘에 버튼만 누르면 돼요. 나도 이제 앞자리 한번 타볼게. 타볼까요? 네, 타보는데 여기 보면 아까 뭐라 했어? 다이아몬드라 그랬지? 네네. 여기도 역시 이 다이아몬드 이 고급 지름을 하고 있다고.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디자인이 현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솔린답게 소리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 뒷자리도 보면 뒷자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지니 씨가 한번 안에 한번 타봐. 그럼요. 안에도 보시면 이 로타리식으로 돼가지고 로타리식으로 돼 있죠? 네. 레인지로바처럼 로타리식으로 돼 있고 피파킹으로 돼 있고 화면도 아주 깨끗합니다. 잘 수 있겠어. 이 넷플릭스까지 다 돼 있고 이게 뭐냐면 스마트 A200 있죠? 넷플릭스. 상당히 뒷자리도 크고 화면도 크고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누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도 보시면 뒤에 누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르면 이것도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타는 차도 이런 걸 많이 타는데. 그렇지. 그죠? 연예인들이 차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4인승도 나와. 4인승도 나오고 7인승 나오고 9인승, 11인승 이렇게 나오지. 아이들이 타면은 TV도 보고 하니까 당연히 괜찮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 시트 재질도 보면 이 시트 재질 봐봐. 시트 재질도 이 상당히 좋아. 시트 재질 봐봐. 깜짝깜짝 놀랄 정도야. 시트 재질이.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테의 허프로입니다. 우측은 우리 그러니까 의정부 지점의 서백로 지점장 서대표죠.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같이 카카오토로 이게 유튜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1 오토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꾸 카카오토 의정부지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하고 사실상 많이 겹치고 또 다른 지점들도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저의 또 오른팔이기도 하고 많이 신뢰를 하고 또 신임을 하고 아주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A1 오토 들어가서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 한번 서지점장 한번 얘기 한마디 하지 하고 싶은 거. 뭐 앞전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허프로님이 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A1오토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토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청주 지점에 지니지니 황린다 와 진짜 죽겠으면 죽겠어 자꾸 나오고 싶다고 옷을 두 번을 갖고 이거 보세요 지금 막 이게 난리입니다 난리 산단 말이에요 새 옷이에요 진짜로? 네 대표님 돈 받으실 거예요? 아니 당연히 받아야지 아 그래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요즘에 되게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봤지? 네 우리 오징어 게임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정해볼까요? 오징어 게임 내가 나 네. 2시 반까지 봤어 새벽 나 열심히 자는 사람인데 재밌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인형 순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해서 이게 지금 견적이 대충 내가 봐서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 조금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우리 서 대표님을 위해서 한번 그러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여기 둘이 앉으면 내가 돈 안 받을게 아 좋아요 제가 오케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재밌게 네. 해야 돼? 아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시청자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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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야 저기 어디 재밌게 보셨는지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돈은 받지 않고 이게 그냥 무료로 이 차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하는 우리 서 대표 기분이 어때? 네. 막 기분 막 좋아? 그 대표님이 상대방이라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은 뭐 일단 돈이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기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린다고 해도 대표님 성격이 절대 안 받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냥 너무 안 드리기보다는 네. 대표님께서 항상 봉사활동을 해주시잖아요 주기적으로. 네, 그때 그냥 저희가 소액이라도 네.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번 달 그러니까 보육원이죠. 보육원에 제가 매달 가는데 노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그 보육원 그러니까 보육원 가는 것은 서 대표하고 저하고 또 같이 가는 걸로 하고 네네. 우리 청주지점 우리 지니 황진이도 힘을 보탰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승기에 같이 타서 또 재밌는 시승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소음은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 이 6천만 원짜리 차 치고는 좀 아쉽다